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4일 중국 관세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수혜주와 피해주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발표했죠.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려서 100%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 간밤에 전기차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국내 증시에 좀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되어 네.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괜찮습니다.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데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시장에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상승한 전기차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온전히 반영될지 여부는 우리가 세부 사안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4배의 관세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나 2차 전지가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부안이 공개된 이후에 실제 시장의 분석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관세 규제가 나오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아니고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이 10%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럼 관련 수혜주 어떤 거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네. 해외로 수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네. 있겠죠.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이유는 견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캐파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상향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내용이 좀 나와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25%에서 100%까지 늘린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그 광물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주 폭발적인 V자 반등은 살짝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부품 관세로 적용이 된다면 국내 기업에는 오히려 타격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죠. 네. 저도 그래서 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네. 미국이 이제 부품을 수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중국 내에 부품이 많아지는 것이고 중국 내에서 부품의 가격이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완성차 자체의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가격이 저렴하게 수출을 할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수출이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가지고 오는 부품 쪽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라든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쪽에서 중국의 부품을 많이 쓸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오늘 2차 전지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약간 뭐랄까요? 강력한 모멘텀에 목말라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눌렸잖아요. 네, 부품주들, 2차전지. 어떤 네. 종목 봐야 합니까? 전 네. 일단 가장 좋아하는 네. 기업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네. 이거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인데 이 네. 기업 같은 경우 현재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박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2024년 올해 6월 달에 이 유럽 쪽에서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을 때 전고체를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유럽 쪽에서도 인터배터리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박이라든지 전고체 쪽과 관련돼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가 흐름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실 미중의 패권 분쟁 하면 떠오르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만약에 패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이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뭐 종목을 보려면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미국과 중국이 분쟁한 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시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약 500억 정도 되는 기업 중에서 피델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피델릭스요? 네.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 대주가 중국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반도체 쪽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서로서로 이제 잘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쪽에서는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가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매매 관점으로는 피델릭스 같은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생기는 반사이익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더뎌요. 과거에 비해서 답답해요. 힘이 네. 많이 약해졌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옆에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장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끝난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는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늘리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거나 반도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최근에 또 미중 첨단 기술 분쟁으로 떠오르는 게 바이오입니다. 네, 우시 그룹에서 바이오 관련된 학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뭐 이야기했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에서 또 우시바이오 로직스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떠한 종목을 좀 보면 좋습니까? 예,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좋습니다. 네. 주가의 탄력도를 봤을 때는 바이넥스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인데 난 탄력적인 흐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고요. 네.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주요 CDMO 기업 예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2023년도 것인데 지금 보시면 1등이 스위스의 론자고요. 3위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4위가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저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제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반사 이익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가 네.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출입니다. 근데 매출이 그 부분들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제 규모 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작지만 바이넥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DMO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CMO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줄어든다, 수주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받겠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수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관련돼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잘 나오고요. 연말까지 이제 공장 가동률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이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그렇죠.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에서 TSMC 같은 위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이제 TSMC가 지금 뭐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잘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한번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형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좀 작은 기업으로는 바이넥스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외국계 IB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100만 원 갈 수 있습니까? 네. 예, 갈 수 네.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임상 구조에 따라서 임상 1상에 진입했다. 임상 3상에 진입했다. 이런 네. 내용들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 위탁생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같은 경우는 임상이 삐그덕거리면 네. 그에 따라서 피해,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위탁생산 같은 경우는 그런 임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기보다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량을 수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네. 한 자리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네.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미중의 좀 무역 분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짚어봤고요. 이와 함께 최근에 또 주목받는 게 조선업종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대표적인 수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와 함께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중국이 계속해서 네. 미국의 미움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조선이죠. 사실 조선 쪽에 대한 내용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중국에 미국에 있는 몇몇 개의 단체들이 중국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를 못하게 한다, 못살게 굴고 있다. 그래서 나라에 너네가 좀 조사를 해줘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의 조선업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주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주 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선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도 있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여전히 1위라는 거죠. 근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삼성 중공업이라든지 하나 오션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KSP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이 한번 나왔죠. 조선 기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화 엔진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쪽으로 우리가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조선 업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시적인 테마로 움직였다가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이클
트렌드를 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1개월, 2개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선업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 수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종 섹터는 꼭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좋은데요. 역시나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 이 섹터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실적을 고려한다면 제가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실적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휴스틸이라는 기업과 넥스틸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매매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저는 넥스틸이라는 기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 철강 쪽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들, 여기도 역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중국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여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철강 쪽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실제로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하면 쿼터제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휴스틸과 넥스틸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가치적인 면에서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지만 매매의 관점으로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테마성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현재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은 하이스틸과 신스틸 같은 기업입니다. 하이스틸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스틸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이 쿼터제로 인해서 그 수혜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신스틸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가치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휴스틸과 넥스틸을 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는 중국의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우상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 분쟁 관련 수혜주와 피해주를 좀 거론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섹터 내에서도 지금 지속적인 순환매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이슈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접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규의 진짜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